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에 있는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에 왔습니다. 와,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은 600평의 거대 도소매 농장입니다. 자, 오늘 새로 들어온 요 식물들이 자, 요렇게 나란히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실물 판매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화분에 식재해서 판매하는 아이들도 자,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입니다. 도소매 농장이에요. 자, 화분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육이 종류들 그리고 키핑까지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에 오늘 자, 요 예쁜 아이들을 얼른 담아서 자, 올려보겠습니다. 와, 아주 빨갛고 화사하고 예쁘죠. 자, 요 아이부터 한번 담고 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익소라라고 합니다. 가격은 5,000원인데요. 와, 꽃이 상당히 화려하고 예쁩니다. 자, 요렇게 꽃이 송이송이 피어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꽃이 이렇게 살짝 피었죠. 자, 꽃대에 꽃을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 주는 아이. 자, 익소라. 아주 진한 자, 그런 오렌지빛. 자, 요거 오렌지빛이라고 하죠. 자, 빨간색에 가까운 그런 오렌지빛의 익소라인데요. 오늘 착한 가격. 자, 이 아이들 5,000원에 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목대가 상당히 튼실하고요. 조금 요거는 빨간 포트가 조금 큰 빨간 포트에 있는 자, 익소라. 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오늘 자, 요렇게 시상으로 입고를 했는데요. 자, 다육이만 보다가 또 요렇게 예쁜 식물을 보니까 또 여기에 눈길이 갈 만큼 상당히 화사하고 예쁜 아이인데요. 오늘 익소라 5,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어우, 너무 예쁘죠? 와, 그리고 여기, 와, 여기 있는 아이는 파리지옥이라는 아이예요. 자, 오늘도 이 파리지옥이 입고를 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지덫. 자, 집안에 지들이 돌아다니다가 지덫에 꽉 이렇게 잡는 그런 지덫이 있죠. 자,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인데요. 자, 식충식물이에요. 자, 식충식물. 자, 이렇게 보면 자, 곤충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요거 건드리기만 하면 재빨리 덫을 닫아서 곤충을 잡아먹는 그런 아주 신기한 식물인데요. 자, 직사광선을 피하고 바람, 햇빛 잘 드는 그런 곳에서 보관해주면 자, 이 아이가 아주 잘 사는 그런 아이예요. 자, 요렇게 지금 담을 이렇게 피고 있죠. 여기에 벌레들, 파리나 뭐 곤충들, 요런 곤충들이 자, 여기에 가서 여기에 톡 치면 자, 여기가 이렇게 아물어지는 자, 그런 아이입니다. 자, 파리가 여기 들어갔어요. 파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자, 여기에서 요거를 싹 다물면서 자, 요 아이들이 다 파리를 다 잡아먹는 그런 식충 식물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도 요거 보고 처음에는 상당히 신기했는데 파리가 여기 앉으면 요렇게 입을 꽉 닫으면서 요렇게 잡아먹는 그런 식충 식물이에요. 자, 여기 있는 아이 가격, 어머나, 대표님 요 가격 안 주셨어요. 자, 요 아이는 자막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도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고요. 너무 신기합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아이들한테 자, 요거 식물 관찰 자, 공부로도 아주 그런 좋은 자, 식물이에요. 파리지옥이라고 합니다. 요쪽으로 갈게요. 오색 고추. 자, 오색 고추. 아주 고추가 색깔 고루고루 이렇게 다 달려 있고요. 자, 요런 아이들이 자, 점점 익으면서 이렇게 보랏빛으로 되면서 또 이렇게 빨갛게 자, 되나 봐요. 자, 요거 자, 목대 상당히 튼실하고요. 이 아이 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색감들이 아주 예쁘고요. 자, 점점 익어가면서 이렇게 여러 색으로 자, 보여주는 아이들인데, 자, 오색 고추를 오늘 5,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보석 금전수라는 아이입니다. 상당히 입장이 짤막하고 요즘 이 아이가 핫한 그런 식물인데요. 자, 입장이 짧고 단단하고 자, 입장과 입장 사이가 이렇게 총총하게 되어 있는 자, 이 아이는 보석 금전수라고 합니다. 가격은 16,000원인데요. 여기에 있는 사이즈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생겼고요. 자, 입장도 이렇게 잘 올려주는 보석 금전수. 자, 하나만 이렇게 들어보면 자, 목대가 상당히 실합니다. 자, 실하고 자, 입장이 짤막짤막한 게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는 아이인데요. 자, 여기 있는 아이 자, 이 아이는 보석 금전수 가격은 16,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상당히 착한 가격으로 올려주셨고요. 예전에 저희들이 키우는 금전수는 요런 금전수예요. 자, 이 아이는 요거 한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자, 키가 상당히 크죠. 자, 한없이 키가 이렇게 커지면서 자 올라가는 요 금전수. 자, 아주 야무지지 못하고 키가 너무 커서 나는 자 키가 짤막한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 요런 보석 금전수를 키우시면 되고요. 자, 나는 그래도 자 식물로 또 보는 재미도 있고 커가는 재미도 자 볼 수 있는 그런 금전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요 금전수 12,000원에 자 요 올려드릴게요. 자, 금전수 또 보석 금전수 요 아이들 다 화분에 심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자 화분에도 심어서 보내드리고요. 자, 요것째 그대로 보내달라고 하면 자 요것째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자, 보석 금전수 16,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사랑무라고도 하죠. 사랑무라고도 하고 은행목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안산다육식물갤러리농장에 자 요 사랑무가 입고를 했는데요. 자, 여기의 이름은 은행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은행목. 자, 가격은 14,000원.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자, 요거 풀분은 한 12cm 정도 됩니다. 목대들이 상당히 튼실하고요. 자, 요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는 자, 은행목. 요 아이는 가격 14,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화분이 자, 요거 화분은 가격이 11,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렇게 물받이까지 해서 요렇게 해서 11,000원인데요. 자, 요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자, 화분에 심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보내드리고요. 자, 요것째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면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 사랑무는요, 요거를 뺐어요. 요 화분을 빼고 나서 흙을 다 털면 안 됩니다. 요거는 분갈이 몸살을 하기 때문에 자, 요 화분을 그대로 흙을 털어서 자, 요대로 화분에다 요렇게 심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자, 요거 몸살도 안 하고 자, 요 애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자라줄 그런 아이예요. 자, 요거 다육이들은 흙을 다 털죠. 흙을 다 털어서 심어주는데 요 아이 은행목, 자 여기 대표님은 은행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랑무라고도 하죠. 요 흙을 다 다육이처럼 털어서 자 심어주면 자 요 아이는 분갈이 몸살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한 반 정도만 털어서 자 여기 화분에다 요렇게 심어주고 다음 흙을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자, 요 아이 바람 상당히 좋아하고요. 햇빛 좋아합니다. 그리고 물도 좋아하는 아이예요. 가격 상당히 저렴하고 착한 아이 오늘 14,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행목이라고 합니다. 요게 있는 아이는 앙무입니다. 앙무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15cm 뿔분에 심어져 있는 앙무인데요. 자, 요 아이는 가격이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12,000원짜리 요거 자 앞쪽에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 앙무도 상당히 입고를 많이 했고요. 목질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앙무의 멋은 자 입장이 작으면서 요 입장에 줄무늬가 쭉쭉 쳐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쁜데요. 자, 분재로 키우면 아주 멋스럽고 예쁜 아이가 바로 앙무입니다. 자, 요거 자 뒤쪽에는 요렇게 생겼고요. 입장이 아주 짤막짤막하고 예쁘죠. 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자 가지로 쭉쭉 내어주는 게 싫어하시면 자 여기 정도 요렇게 자 적심을 하면 여기에서 다시 또 보글보글하게 자구를 달아주는 자 요 앙무 가격 상당히 착합니다. 12,000원인데 자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자 어떤 아이를 들어도요 자 가격 저렴하고 자 착한 앙무 자 요 아이들 12,000원에 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우 가격 착하고 예쁩니다. 앙무입니다. 자 요 아이도 화분에다가 요렇게 심어서 달라고 하면 자 요렇게 심어서 자 보내드립니다. 자 화분은 11,000원이고요 또 요거보다 저렴한 그런 화분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국산분, 공방분 아주 화분의 종류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안산다육식물갤러리농장입니다. 빛감이 상당히 예쁩니다. 잎 자체가 너무 진한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쁜 아이고요. 자, 오늘도 요 아이가 자 새로 입고를 했습니다.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지만 자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아이고 입장 자체가 자 색감이 너무 화사하고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자, 요런 데도 보면은, 자, 요렇게 잎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자, 요게 몽글몽글하게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요 아이, 자, 가격. 대표님, 자, 6,000원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자, 대표님에게, 자, 말만 잘하시면, 자, 아주 그냥 할인 쑥쑥 기분 내키는 대로 가격을 쑥쑥 세일해서, 자, 드리는 안산다육식물갤러리 기분파입니다. 자, 요 아이도 6,000원이냐, 5,000원이냐, 5,500원이냐, 자, 요거 따라서, 자 싸게 주신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입장 끝에 요렇게 살짝살짝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자 유아이가 햇볕을 자 본 아이예요. 그래서 입장에 자 요렇게 살짝살짝 요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는 자 유아이도 괜찮고요. 또 새로 나오는 입장들이 요렇게 계속해서 나오니까 자 유아이들은 괜찮아요.
자, 여기에 있는 아이는 포민세티아라는 아이입니다.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요거 입장이 어떻게 요렇게, 자, 물감 들여놓은 아이처럼 요렇게 생긴 식물인데요. 자, 수영도 참 예쁘고, 자,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요거 15cm 불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아우, 입장이 어쩜 요렇게 생겼죠? 자, 요 아이의 이름은 홍공작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홍공작 요 아이는 12,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요거 화분에 심어놓은 아이도 있어요. 자, 요거 식물 찍고 또 화분에 심어놓은 아이들, 자,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사파이어 12,000원입니다. 자, 사파이어 12,000원,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요렇게 입장에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싱싱합니다. 다육이 보다가 또 요렇게 식물을 보니까 너무 싱그럽고 예쁜 모습이, 자, 눈에, 자, 이렇게 쏙 들어오는데요. 자, 사이즈도 괜찮고요. 자, 요런 아이들, 자, 거실에서 키우셔도 되고요. 자, 베란다에서도 키워도 되는 그런 식물이에요. 자, 공기정화 식물로는, 자, 아주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예쁜, 자, 그런 잎을, 자, 보여주는 아이고요. 가격 4파이어 12,000원에 올려드려요. 또 화분에 심어놓은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파인애플입니다. 가격은 26,000원이라고 쓰여있네요. 자, 파인애플 달린 거, 자, 요거 보이시나요? 자, 너무너무 신기하고 예쁩니다. 요렇게 파인애플이 진짜로 달렸어요. 자,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나무에 파인애플이 달렸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진짜 파인애플이에요. 자, 요거. 와, 가격. 자, 보여드릴게요. 애플, 파인애플 26,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사이즈는요. 자, 깊이가 이렇게 보면, 자, 요렇게 30cm가 조금 넘는 아이예요. 자, 요 아이 2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요쪽으로 왔어요. 자, 대표님이 여기다가 또 가격을 써놓지 않으셨네.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예요. 빨간 포트가 조금 큰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인데, 자, 목대가 요렇게 생긴, 자, 카랑코에. 카랑코에가 꽃이 여러 색의 카랑코에가 있죠. 자, 빨간 꽃, 노란 꽃, 또 핑크빛, 그 다음에 옅은 핑크빛, 자, 주황색, 이렇게 여러 가지의 카랑코가 있는데요. 여기에 아주 색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자, 요거 꽃 피면 너무 화사하고 예쁜 아이고요. 자, 세 포트만 이렇게 색깔별로, 자, 요렇게 세 개 심어도 되고요. 자, 같은 색감으로 요거 세 개만, 자, 모아서 심게 하면 아주 꽃다발처럼 화사하고 예쁜 아이가, 자, 요 카랑코인데요. 자, 가격이 없지만 요 아이 여기다가, 자, 제가 자막으로, 자, 올려놓겠습니다. 자, 요거 이름이 가격이 없어가지고, 자, 제가 또 저쪽으로 얼른 갈게요. 자, 자막으로 올려놓을게요. 아주 색감이 빨갛고 예쁩니다. 또 한 가지, 자, 잊어먹고 갈 뻔했습니다. 카랑코에가 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겹꽃이 있고 펄꽃이 있습니다. 자, 겹꽃이 층층이 이렇게 카네이션처럼, 자, 생긴 아이가 겹꽃인데요. 여기에 있는 아이는 펄꽃이에요. 자, 펄꽃이 꽃도 더 자주 올려주고 꽃대도 더 자주 올려주고 꽃을 더 잘 펴줍니다. 아우, 말도 헷갈려가지고 잘 안 나옵니다. 자, 펄꽃이 꽃대도 더 자주 올려주고 꽃을 더 자주 피워준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제가 입이 꼬여가지고 말이 자꾸 엇나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홀꽃이에요. 자, 색감별로 너무너무 예쁩니다. 또 저쪽으로 얼른 갈게요. 봐도 싱그럽고 예쁩니다. 어떤 아이부터 담아야 될지 제가, 자, 고민이 됩니다. 아주 화사하고 예쁜 아이들인데요. 자, 오늘 제가 안산다육 식물 갤러리 농장에 와서, 자, 너무 행복하게 여러분들에게 요 예쁜 아이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화분채 판매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버킨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28,000원이고요. 자, 화분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토분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아이는, 자, 고급진 그런 토분으로, 자, 만들어진 아이예요. 화분이 상당히 넓어요. 요 화분은 한 20cm 되는 화분이에요. 자, 20cm 되는 화분이고요. 자, 높이는 14cm 되는 그런 깊은 물에 심어져 있는 버킨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28,000원이에요. 아주 입장이 단단하고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싱그럽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초록이와, 자, 이렇게 아이보리와 노란빛으로, 자, 줄무늬를 쭉쭉 그린 아이인데, 자,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요런 아이들, 자, 가게 하는데, 그 다음에 집돌이, 자, 요거 개업집 요런데, 자, 이 아이 선물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28,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제가 종류가 많아서 조금씩 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한 30cm 되는 그런 아이고요.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고 자 예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사파이어 찍었죠. 요 사파이어 가격은 25,000원. 여기 있는 아이들은 분채 판매하는 아이들인데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가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너무 화사하고 예쁘죠. 자 화분도 아주 멋지게 생겼고요. 자 물받이까지 다 요렇게 되어 있는 그런 화분인데 자 화분이 너무 멋스럽게 생긴 요렇게 생긴 화분이에요. 자 화분 깊이 보면은 한 19cm 되는 그런 깊은 분에 식재되어 있는 자 사파이어 자 요 아이는 2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입장이 요렇게 생겼어요. 아 세상에 입장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사이즈 요거도 볼게요. 자 사이즈는 한 32cm 정도 되는 자 사파이어 2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입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 쓰여 있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도 이렇게 자 물받이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화분에 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스트라이트 벤자민. 자 스트라이트 벤자민 예전에는 자 저희들도 이 벤자민을 많이 키웠어요. 자 벤자민이 자 요렇게 생긴 벤자민이 있고 또 하얀색의 벤자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얀색으로 생긴 벤자민보다 요렇게 초록이로 되어 있는 벤자민이 더 싱그럽게 생겨서 더 요 아이를 좋아했는데요. 자 요게 있는 아이 요렇게 분채 자 식재를 해서 가격이 2만원입니다 자 목지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자 벤자민 스트라이트 벤자민 자 요 아이 가격 2만원에 자 분채해서 2만원입니다 자 사이즈는 한 35c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자 아담하고 예쁜 사이즈예요. 자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파카라라입니다. 가격은 6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화분에 굽다리가 4개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자 손이 쑥쑥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공기구멍이 상당히 자 크게 뚫려 있어요. 자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장식도 되어 있는 아이. 자 요거 선물 받는 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자 목재들이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아이들인데요. 자 두 개를 자 요렇게 자 두 개를 여기서 모아심기해서 심어놓은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대박나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요 아이. 자 선물하면 너무 자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요 아이가 파카라라고 합니다. 자 요 아이도 사이즈 보면 한 40cm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아주 싱그럽고 예쁩니다. 자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천국의 계단이에요. 자 천국의 계단 자 천국의 계단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화음용이라고도 합니다. 가격은 28,000원이에요 자 28,000원 자 요거 화분이 너무 멋지게 생겼죠.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물받이도 되어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자 여기 복토까지 자 요렇게 예쁜 자 돌로 되어 있는 그런 자 화음용 요 아이는 28,000원이고요 자 사이즈가 상당히 예쁩니다. 요 아이가 물이 들면 아주 진한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자 물 들으면 자 다육이 못지않은 그런 예쁜 색으로 보여지는 아이입니다. 자 여기 목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칭칭이 되어 있죠. 자 요렇게 생겼다고 해서 천국의 계단입니다. 자 계단 타고 올라가면서 천국까지 자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계단 자 요거 그리고 요 아이는요 이게 키가 상당히 많이 컸어요. 그러면 여기 잘라서 여기 가위로 뚝 잘라서 흙에다가 그냥 꼽아주면 요 아이 뿌리 상당히 잘 내려주는 아이예요. 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름은 천국의 계단이라고도 하고요. 자 화음용이라고도 합니다. 가격은 26,000원이에요 자 화분 포함해서 26,000원 그리고 자 또 저쪽에 식물만 판매하는 아이도 있어요. 또 그 아이도 가격 보여드릴게요. 사랑무 자 사랑무 요게 자 요 가격은 실물 가격은 요건 12,000원이에요 자 12,000원짜리 자 요거 아악무라고 하죠. 아악무인데 자 두수도 참 예쁘고 모양도 참 예쁘게 생겼어요. 자 사이즈로 보면은 요 아이도 한 35cm 정도 되는데 자 요 실물은 자 12,000원이고요 요 화분은 자 화분은 따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쪽에서 자 화분이 11,000원에 돼 있는 아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 금전수 자 요 아이는 25,000원입니다 자 사각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자 물받이까지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되어 있죠. 자 신색 화분에 아주 초록초록한 자 요 금전수가 요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자 가격 상당히 저렴하고 착합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요런 아이들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복 들어오는 금전수입니다. 자 요거 집들이 갈 때 자 요 아이 하나 얼른 들고 가시면 자 선물 걱정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갈게요.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은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곡 2동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찾아오시기가 상당히 편리한 그런 곳이에요. 자, 또 얼렁얼렁 갈게요. 익소라입니다. 자, 익소라. 가격은 17,000원이에요. 분채 판매하는 아이. 자, 이렇게 사각 화분으로 되어 있고요. 자, 화분의 높이는 14cm. 자, 14cm도 오늘 되는 화분이고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보면 12cm 되는 익소라. 자, 분 포함해서 17,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자, 익소라. 자, 익소라는 가격이 5,000원이에요. 자, 5,000원. 그리고 여기에 화분 가격이 있습니다. 자, 분 포함해서 17,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여기에 있는 보석 금전수. 자, 이 아이는 28,000원입니다. 자, 요거 입장이 너무 단단하고, 자, 요 사이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생긴 아이인데, 입장의 윤기가 반질반질하면서, 자, 너무 보석 금전수로 이렇게 수영이 예쁜 아이입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아주 동그랗게 예쁘게 생겼고요. 가격은 28,000원에 자, 요렇게 분 포함가입니다. 자, 화분 사이즈 요렇게 보면은 자, 15cm. 자, 15cm 되는 깊은 분이에요. 자, 요거 보석 금전수 28,000원에 자, 올려 드리겠습니다. 앙무입니다. 앙무. 자, 여기도 26,000원. 여기도 26,000원. 자, 두 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화분도 예쁘고 목대도 예쁘고 자, 복토도 이렇게 예쁜 돌로 해 주셨는데요. 자, 선물로는 너무너무 최고일 것 같습니다. 자, 분 포함가 26,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얼른 갈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도 자, 보석 금전수. 자, 이 아이도 28,000원입니다. 아주 야무지고 예쁘게 생겼죠. 자, 익소라 이 아이도 17,000원 분 포함가고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베고니아. 베고니아 분 포함가 28,000원입니다. 자, 입장이요. 상당히 단단하고 자, 입장 끝에 이렇게 빨갛게 자, 물이 든 아이입니다. 자, 가격 28,000원. 자, 요거 화분의 높이 사이즈는 17cm. 자, 17cm 되는 그런 화분이고요. 자, 화분은 14cm 되는 그런 화분이에요. 자, 입장에 무늬가 너무 예쁘게 생겼고요. 자, 요거 요렇게. 자, 입장이 보면은 자, 고구마 순처럼 자, 고구마 잎처럼 생기긴 했지만 여기에 입장 끝에 자, 요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예쁩니다. 아주 싱그럽고 예쁜 아이예요. 자, 조금 더 다져지면서 점점 더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들었죠. 그리고 요 아이는 입장에 입장 끝에 이렇게 라인이 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아이도 있고 자,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자, 가격은 베고니아 28,000원에 자, 올려 드리겠습니다. 와, 요거 너무 예쁘죠. 홍공작이에요. 자, 홍공작입니다. 자,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완전히 물감에다가 담갔다가 나온 아이처럼 없죠.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생겼죠. 세상에, 빛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입 자체로도 너무 아름다운 그런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인데, 자, 요게 있는 아이도 이름은 홍공작이에요. 가격은 19,000원입니다. 자, 목대 아주 튼실하게 생겼고요. 자, 화분에다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아이. 자, 요 화분도 있고, 요 화분도 있고, 자, 요런 세 개 화분. 자, 세 가지의 화분에, 자, 식재되어 있는 홍공작. 자, 빛감도 너무 예쁘고요. 입장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진짜 봐도 물들여놓은 아이 같네요. 자, 이 아이는 홍공작입니다. 분 포함해서 자, 19,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 보여드릴게요. 무늬 트파트. 무늬 스파트 필름이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3만원에 올려드려요. 자, 화분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자, 물받이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입장이, 자,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게 생겼어요. 자, 이거. 와, 저도 요렇게 생긴 아이를 키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입장이 틀려요, 입장이. 자, 너무 예쁘죠? 야,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어우, 입장이 어쩜 이렇게 단단하게 생겼죠? 자, 이름 다시 보여드립니다. 무늬 스파트 필름이라는 아이예요. 자, 요 아이는 가격이 3만원입니다. 자, 요 아이도 자, 사이즈는 한 30cm가 넘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크루시아. 가격은 4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자, 축하해야 될 분이 물론 많이 계시죠, 주변에. 자, 이렇게 축하합니다. 라고. 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자, 요거. 어우, 세상에. 아주. 자, 요거. 너무너무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고요. 자, 물받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신화분에. 자,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상당히 단단하게 생겼고요. 자, 요거. 동그랗게 환엽으로 생긴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사이즈 보면은
21cm. 자, 21cm 되는 쿠루키아 가격. 자, 요거 화분에 심어서 4만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한 40cm 됩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호프셀렘이라는 아이입니다. 호프셀렘 가격은 3만원에 올려드려요.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19.5cm. 자, 깊은 분에 심어져 있고요. 사각 화분이에요. 자, 요거. 자, 공기 식물이에요. 자,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제가, 자, 팔이 닿지 않아가지고 이 뒤쪽으로 와 있는데, 자, 요 앞쪽에서 보면은, 자, 요렇게 아주 예쁘게 장식이 잘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죠? 제가 지금 저쪽에서 팔이 안 닿아가지고 요 뒤쪽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입장 자체도 너무 싱그럽고 예쁘게 생긴 아이. 자, 요 생장점에 입 나오는 게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자, 요 아이는 호프셀렘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쪽으로 왔어요. 여기 있는 아이도 호프셀렘이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는 27,000원입니다. 자, 27,000원은 화분이 둥근 화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똑같고요. 자, 화분의 차이가 사각 화분이냐, 자, 둥근 화분이냐, 그 차이입니다. 자, 높이는, 자, 요 아이도 21cm 되는 아이예요. 자, 호프셀렘 27,000원. 자, 요 아이는 호프셀렘 3만원입니다. 자, 수영이 너무 예뻐요. 자, 저쪽으로 또 가겠습니다. 와, 여기 산세베리아. 자, 슈퍼마 산세베리아인가요? 슈퍼바 산세베리아인가요? 자, 가격은 6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화분이에요. 자, 이거 깊이 한번 재볼게요. 자, 화분의 깊이 사이즈가 25.5 되는 사이즈예요. 자, 하나, 둘, 세 개, 네 개. 상당히 많은, 자, 요거 산세베리아가 있고요. 자, 공기정화 식물. 자, 요 아이들. 또, 전자파. 그런 아이들 다 차단해주는 그런 아이인데요. 자, 요런 아이들은 바람만 잘 불고, 자, 햇빛이 전혀, 자, 없어도 아주 잘 자라주는 그런 식물이에요. 자, 산세베리아 6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쪽에 화분에다 심어져 있는 아이 있었죠. 자, 여기에, 자, 화음용 요 아이 12,000원이에요. 자, 화분에 심어가지고 가면 저쪽에 제가 앞쪽에서, 자, 분을 따로, 자, 만원짜리 있고, 뭐, 6,000원짜리 여러 가지의 화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심어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자, 요렇게, 요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상당히 사이즈가 좋아요. 자, 요거는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자, 상당히 건강하고, 자, 입장이 아주 단단하게 생긴 아이예요. 자, 요 아이가 물들면 핑크빛으로 물드는, 자, 천국의 계단이에요. 자, 계단 타고 천국까지 한번, 자, 여행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아이는 12,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천국의 계단 화음용이라고 합니다. 화분에 식재 되어 있지 않은 아이 버킨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12,000원이에요. 자, 요거는요. 진짜 어쩜 이렇게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15cm 뿔분에 심어져 있어요. 진짜 예쁘죠? 이 아이는 사파이어. 자, 이 아이는 사파이어. 12,000원에 자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 아이 이름 있네요. 이렇게 보면 꿈에나. 자, 이 아이는 베고니아 12,000원이에요. 자, 베고니아 12,000원. 자, 베고니아가, 자, 이 아이는 색감이 상당히 더 빨개요. 자, 빨갛고 입장 끝에 이렇게, 자,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무늬가 들어가 있지 않고 옅은 핑크, 완전히 진한 핑크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자, 이 아이도 실물 판매하는 아이. 자, 실물째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요. 화분에 심어달라고 하시면, 자, 화분에 심어서, 자,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자, 택배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늬 스파트 필름. 자, 이 아이는 14,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다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자, 무늬 스파트 필름이에요. 자, 무늬가 안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가격대가 더 저렴합니다. 자, 요렇게 꽃대를 다 올려주고 있어요. 자, 무늬 스파트 필름. 이 아이는 14,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슈퍼노마. 자, 이 아이는 20,000원입니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얼굴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 아이도 오늘 자 새로 입고한 아이예요. 아우, 싱그럽고 예쁘게 생겼어요. 자, 제가 저쪽으로 얼른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인삼 벤 벤자민이에요. 자, 이 아이도 벤자민이에요. 5만원입니다. 자, 벤자민 5만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사이즈가 상당히 자 큽니다. 자, 이렇게 되는 자 사이즈. 자, 위로는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자, 위로 키는 한 28cm 됩니다. 자, 이 아이는 5만원에 올려드려요. 인삼 벤자민. 자, 이 아이 5만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자 사파이어 있죠. 자, 사파이어 이 아이도 28,000원이에요. 자, 저쪽에 스투키 있네요. 자, 스투키 이렇게 2만원입니다. 자, 스투키 2만원. 자, 물받이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자, 이 아이들 데려다가 그냥 키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상당히 예뻐요. 속에 자구 나오는 것도 너무 예쁘게 생긴 자, 스투키. 자, 요거. 자, 학생들 공부하는 방에 놔주면 자, 이 아이들이 자, 머리를 아주 맑게 해준다는 그런 자, 스투키입니다. 공기정화 식물로도 아주 예쁜 자, 스투키입니다. 여기는 둥근잎 비치 후리대. 자, 요거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묵어가지고 자, 요렇게 입장 단단하게 생겼고요. 입장 끝에는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물이 잘 들었는데요. 자, 요 아이의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자, 사이즈도 보면 자, 너무 예쁘고요. 자, 두수. 전체적으로 전체 사이즈는 한 29cm 되는 자, 둥근잎 비치 후리대. 자, 속에도 이렇게 자구를 나오고 있고요. 요렇게 아주 야무지게 단단하게 잘 묵었어요. 자, 요렇게 4도 있고 이렇게 2도 있고 또 2도 있고 자,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2도 있고 2도 있고 또 있고 여기도 2도 그렇게 생긴 아이들. 요 아이들 상당히 오래 다져진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핑크빛으로 아니 오렌지빛으로 물이 잘 들어가는 아이들. 자, 요 아이들은 35,000원씩 자 올려드립니다. 둥근잎 비치 자 후리대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어우, 진짜 예쁩니다. 요런 거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가격 3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이쪽으로 왔어요. 홍매화입니다. 요 아이도 35,000원이에요. 요 화분은, 자, 요 화분은, 어우, 이거 지금 23cm 화분이에요. 상당히 사이즈가 좋은 그런 화분이에요. 자, 요렇게, 자, 오렌지 스러운 물이 들면서, 자, 빨갛게 라인을 요렇게 그리는 아이고요.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고, 자, 통통하게 생긴 아이. 자, 환엽으로 생긴 홍매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다들 요 홍매화 좋아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는 35,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사이즈는 이렇게 하면 28cm 정도가 되고요. 자, 요 아이는 사이즈가 크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자, 요 아이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목대에 다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는 아이예요. 요 큰 아이는 35,000원인데 자, 요 아이하고 요 아이는 자,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안산다육식물갤러리 농장은 도소매 농장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92동 로컬푸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시간 되시는 분들, 자, 여기는 도매 농장이에요. 와, 요렇게 해서 오늘 새로 들어온 식물들, 자, 공기정화 식물들, 또 이렇게 화분에다 식재해서 자, 판매하는 아이들과 또 실물 판매하는 아이들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물만 자, 구매하셔가지고 자, 화분에다 식재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또 화분까지 판매해서 또 이렇게 심어서 보내드립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자,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 자,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앞으로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이 자, 택배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오늘도 여기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새로운 식물들이 오늘 이렇게 입고를 하니까 저도 자, 싱그럽고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자, 오늘도 행복하세요.